다이어트 99일차 첫 대회 38일 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집 사이클 가볍게 30분 정도 타줍니다. 이제 아침부터 더워서 조금만 타도 바로 땀범벅 됩니다. 언제나처럼 위트빅스에 닭꼬치 먹어주고 벗고 나서 배 긁으면서 집에서 할 거 좀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점심시간 현미귀리 군약밥입니다. 오랜만에 쇼핑 갔다가 아보카도 느낌 셔츠를 발견하고 바로 데려왔습니다. 자라 세일 중이니까 빨리 가세요. 전배가 내게 힘을 줘 제발 부탁이야. 해머 형님들은 도대체 이 발판을 왜 이렇게 작게 만든 겁니까? 어깨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등 운동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내일은 면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얼굴에 미소를 볼 수 있겠네요. 천국에 대한 만석이어 사이클로 유산소 대체했습니다. 1시간 탔더니 땀 범벅 돼버렸습니다. 반건조 오징어 제조 과정까지 마치면 오늘 하루 계획된 일과는 끝입니다. 당분간 먹는 마지막 밥입니다. 내일부터는 감자를 먹으려고 해요. 그럼 마지막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이어트 99일차 대회 38일 전 브이로그 끝! 네, 첫 대회 36일 전 다이어트 101일차 아침 공복 눈밭입니다. 아공채는 63m로 그리고 바로 공복에 사이클 타줍니다. 사이클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무지성 사이클 1시간 추가해주고 두 번째 대회도 등록해버립니다. 사이클 타니까 점심시간 점심 렛츠고 닭가슴살 들어와 아스파라거스 들어와 브로콜리 들어와 아보카도 들어와 토마토 들어와 감자 들어와 예 전배기 형님 어서 오십시오. 가슴 볶음삼도 유산소까지 완료. 정말 좋아하는 이용승 선수도 만나 사진도 찍고 태닝까지 완료했습니다. 다프트펑크 요즘 아시나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랬어요마세. 대회 35일 전 다이어트 102일차입니다. 아침부터 공복 유산소 30분 사이클로 타주고 제일 기다렸던 아침 먹는 시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 밖에 있던 사이클을 방으로 가져왔는데 이제부터 유산소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운동 가기 전에 이제 점심도 깔끔하게 챙겨 먹고 아 레옹 형님 안녕하십니까? 레옹 형님 보면서 같이 브로콜리도 맛있게 먹어주고 운동 출발합니다. 강남역에 새로 생겼다는 파이브가이즈 벌써 사람도 줄 서 있네요.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하기로 했는데 먼저 와서 친구들 커피까지 사주고 잠베기 세트까지 두 개씩 나눠주는 저는 도대체 뭔가요? 같이 운동하실분 연락주세요. 와중에 친구 선글라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쓱싹 흘려다 말았습니다. 봐줬다. 오늘은 등 운동입니다. 3명이서 하면 쉬는 시간도 딱 맞고 정말 좋은데 여기 헬창 형님들 진짜 너무 많아서 약간 기죽었습니다. 기죽어도 밥은 먹어야지. 고등어 구이랑 저녁 먹어주고 좀 이따가 마지막 끼니까지 먹어주면 오늘도 굿데이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이어트 104일차입니다. 대회는 33일 남았네요. 아침 공복 체중은 62 정도고 방에 사이클 가져오니까 무지성으로 유산소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은 전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부터 3일 동안 저탄수 기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탄수화물이 줄어들수록 되게 아껴 먹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되게 아껴 먹고 있죠? 오늘부터 2주 동안 오전에 어르신들 배식 봉사하는 데 참여하게 돼서 날씨 더운데 가서 보람찬 일 하고 왔습니다. 저탄수까지 하는데 날씨까지 더우니까 약간 정신 나갈 뻔했는데 그래도 오늘 운동도 쉴 수 없죠. 바로 운동 출발해줍니다. 눈 다 풀려있네요. 하늘은 죽여줍니다. 근데 오늘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너무 더워서 진 너무 빠져버리고 핑계겠지만 저탄수에다가 날씨까지 더우니까 운동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이어트 되니까 하체 좀 갈라지기도 하네요. 확실히 사이클보다 계단 타는 게 칼로리 소비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간간히 타줄 겁니다. 태닝까지 해주면 오늘 일정 완료. 네, 오늘은 다이어트 106일차 대회 31일 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눈바디 한번 체크해주고 오늘의 아침 공복 체중은 62.3이네요. 전보다 좀 더 줄었습니다. 오늘은 탄수화물 많이 넣어주는 고탄하는 날이어가지고 베이글을 또 특별히 꺼내왔습니다. 내 사랑 베이글. 이제 베이글 바삭하게 굽는 데는 이제 장인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이어트 끝나면 꼭 베이글 한 번에 3, 4개 먹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오늘도 복지관 가서 어르신들 배식봉사 도와드리고 왔고요. 돌아와서 운동 가기 전 점심 끼니는 또 베이글 맛있게 구워서 먹어줍니다. 냅다 썩소 갈겨보니 슬슬 팔자주름 나오는 게 얼굴살도 이제 빠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부터 강하게 사이클 대신 계단 타기로 했습니다. 계단 탔더니 확실히 칼로리 소비는 크네요. 운동 끝나고는 바로 추성훈 형님 만나러 태닝하러 왔습니다. 어우 몸이 살벌하시네요. 제게 허락된 유일한 포징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짧게 연습하고 집으로 복귀해줍니다.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고탄하는 날이어서 감자 그냥 원없이 먹었습니다. 300g 먹었는데 잘라두니까 엄청 많네요. 감자 먹는 표정도 너무 행복합니다. 약간 열받긴 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은 한 끼였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대회 30일 전 다이어트 107일차입니다. Just do it. 아침 공복 체중은 62.7입니다. 63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아침엔 좀 새벽 일찍 나왔습니다. 기름 넣어야겠네요. 아침 7시에 공복 유산소로 왔습니다. 왁구가 살벌하네요. 천국의 계단 그냥 무지성으로 1시간 타줬고 530인데 브러치에서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복근 좀 가볍게 조져주고 복근 VR이네요. 탈의실에 아무도 없을 때 빠르게 눈바디 체크해줍니다. 씻고 나와서 배식 봉사하기 전에 싸완 도시락 그냥 차에서 빠르게 후루룩 찹찹 먹어줍니다. 저는 닭고야 아니고 닭감냐입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뭔가 홀리해서 살펴봤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락 같은 걸 먹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오늘 아침부터 그냥 미쳤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눈 좀 감고 있다가 바로 배식 봉사 출발합니다. 오늘은 순댓국이네요. 봉사 끝나고 돌아와서 아침이랑 똑같은 식단 먹어주고 오늘은 하체입니다.
피지크다 보니까 하체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좀 어제 고탄수 먹기도 했고 해서 하체하고 유산소까지 타줬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한 끼 정도는 닭가슴살 대신 생선구이로 먹고 있고 마지막 끼니까지 네 번째 끼니 먹으면 오늘 하루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이어트 108일차입니다. 대회도 30일까지 끝났네요. 오늘도 새벽에 공복 유산소 타러 도시락 챙겨서 나왔습니다. 천국 계단 1시간 타니까 진짜 땀이 쭉 빠지고 저는 유산소로서는 효과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배식 봉사 가기 전에 차에서 챙겨왔던 도시락 먹어주고 살짝 의자 젖혀서 눈 감고 있다가 정신 차려. 아, 오늘은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런 거 없고 저는 닭감냠입니다. 제로콜라까지 곁들여주면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간만에 운동복 하나 샀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색깔입니다. 등판은 엄마가 이거 만들다 말았냐 했는데 뭐 저는 좋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제 운동 선생이랑 같이 파트너 운동했습니다. 약간 거의 노가리만 깐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동 끝나고 헬스장 밑에 장 보러 온 건 나빴습니다.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연어랑 광어 사와서 집에서 저녁으로 먹어줬고 간만에 닭감냐가 아니라 회감냐네요. 사실 이런 연어나 광어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 지방도 괜찮아서 나름 먹을만한 식단입니다. 아, 아니네요. 비싸서 먹을만하진 않습니다. 어우, 눈 희번덕해진 거 보시죠. 흉악합니다 아주. 이렇게 먹어주고 집에서 유산소까지 타주면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다이어트 109일차 대회는 딱 4주 남았습니다. 공봉유산소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몰래 바디체크 한번 해주고 주말 아침에 오니까 사람이 확실히 없네요. 7시입니다. 천국의계단 1시간 타주고 복근도 가볍게 마무리해주면서 아침 운동은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돌아올 때도 집 엘리베이터에서 등판 한번 바디체크 해주고 오늘은 고탄수 때리는 날이라 베이글이랑 아메리카노 같이 먹어줬습니다. 제 쇼츠 본 친구들이 저번에 베이글 먹는 영상 보고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 있었냐면서 의외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봐도 확실히 그때보다 행복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점심은 양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닭가슴살 말고 다른 육즙 터지는 고기 먹으니까 미치겠던데 어머니는 밖에서 치킨 드시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켜줬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헬스장 2차전 가서 팔이랑 어깨 가볍게 해주고 또 유산소 계단이랑 복근 해줬습니다. 이제 방탄 피부가 되어버려서 태닝 받아도 별로 타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부스터 발랐더니 열 받아서 핏줄도 서고 오랜만에 태닝 받은 기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끼니까지 먹어주면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다이어트 111차 대회 27일 전입니다. 머리가 길어지니까 확실히 머리 말리는데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공체는 62.7, 요 며칠 똑같습니다. 아침은 특별할 거 없습니다. 똑같이 닭감냐로 먹어주고 친구 잠깐 만나고 운동 가려고 나왔습니다. 커피 마시러 카페 갔는데 카페 빵 보고 약간 눈 돌 뻔해서 최대한 빵에서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오전에 계단 타러 왔었는데 자리를 잡질 못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왔습니다. 계단 타니까 확실히 땀 범벅대죠. 신나게 한번 흔들어주고 두 끼에 나눠먹는 저녁을 그냥 한 끼에 때려 박았습니다. 이렇게 양이 꽤 많은데도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계속 배가 고프긴 하더라고요. 볼카노프스키가 또 이겼습니다. 찬성이 형 이겨서 약간 미울만도 한데 이 형은 괜히 밉지가 않네요. 저는 저 근성을 본받아서 저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하와이에서 신혼여행 갔다 온 증거 사전 법원 끝나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111일차 대회는 26일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6시 반에 하품 오지게 하면서 일어나서 멀뚱대다가 정신 차리고 아침 공복 체중부터 재줍니다. 또 62.7이네요. 도시락 조심스럽게 안고 바로 공복 유산소 출발해줍니다. 아침부터 땀 흠뻑 흘리니까 정신도 빨리 돌아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싸운 도시락 차에서 간단하게 먹어줍니다. 공복 유산소 한 다음에 먹어주면 평소보다 더 맛있는 느낌 들어서 도시락 자체의 만족감은 더 높아집니다. 오늘 배식 봉사 메뉴는 청국장이었는데 냄새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봉사 끝나고 와서 별반 다를 거 없는 닭감냐 먹어주고 다이어트 인생의 낙 제로콜라 한 잔 쭉 원샷 해줍니다. 오후 메인 운동 가기 전에는 부스터 쭉 한 잔 원샷 해줍니다. 등 운동 짧고 굵게 해주고 계단 1시간 타줬습니다. 땀이 유독 많이 나네요. 칼로리는 거의 400입니다. 오징어 한번 바짝 구워주고 나서 조명빨 듬뿍 받은 눈바디 한번 체크해줍니다. 마지막 남은 지방이 참 안 빠져서 답답하긴 한데 오늘도 마지막 식단 해주면 하루 끝.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대회 25일 전입니다. 오늘 아침 공복 체중은 62.4네요. 아침에 비 오고 해서 좀 늘어지고 해서 오늘 아침 공복 유산소 생략했습니다. 오늘은 배식 봉사에서 밥 가마솥 오지게 옮겼습니다. 웨이트 되네요. 닭감냐 먹고 오후 운동 출발해줍니다. 비 와서 좀 귀찮긴 한데 가봅니다. 어깨 운동했는데 조명 맛집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 끝난 다음에 싸웠던 도시락 헬스장에서 먹어주고 친구 잠깐 만나서 커피 먹었습니다. 커피 먹고 이제 다시 2차 운동 출발해보겠습니다. 못 탔던 유산소도 좀 타주고 오늘은 포징 레슨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포징이 너무 어려워서 듣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유지하는 하체 힘이 엄청 들어서 약간 다리에 쥐날 뻔했습니다. 프로틴 한 잔 쭉 마셔주고 오늘 하루 끝났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113일차 대회는 24일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공복 체중은 62.4, 한 300g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챙겨서 공복 유산소 출발해줍니다. 45분 정도 계단 탔더니 240kcal 정도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복근까지 해줘서 아침 운동은 끝.
공복 유산소 한 다음에 먹는 도시락이 진짜 개꿀 맛입니다. 확실히 고구마 대신 감자 먹으니까 양도 낭낭하고 배도 부른 게 먹을만합니다.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SSDD 조초형 유튜브에서 본 말인데 Same shit different day입니다. 그냥 똑같이 닭갑냐 먹어줍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오후 운동 출발해줍니다. 머리 그냥 약간 백정 같네요 이제. 백정은 가슴 운동하고 유산소하고 복근까지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계단 타기를 약간 인터벌로 진행했는데 그 심박수도 높게 유지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사였습니다. 백정은 구워야 제맛 태닝까지 완료해줬습니다. 네 따봉 드리고요. SSDD지만 빨리 가서 저녁 먹을 생각에 설렙니다. 입맛 따시네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닭가슴살만 고집하지 마시고 생선구이 같은 것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오늘 하루는 토마토 먹방으로 끝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114일차 대회는 23일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공복 체중은 62이네요. 드디어 통곡의 62를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락 챙겨서 아침 공복 유산소 출발해줍니다. 천국의 계단 타줬고 45분 탔더니 300좀 넘는 칼로리 태웠습니다. 배식 봉사하는 장소로 빨리 이동해서 닭갑냥 싸왔던 도시락 먹어줬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한 250명 정도 분량되는 설거지 하면 허리 진짜 끊어질 것 같습니다. 끝나고 와서 닭갑냥 또 먹어주고 Same shit different day SSDD 잠깐 쉬었다가 운동 출발해줍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이랑 복근 해줬고 유산소도 똑같이 타줬습니다. 유산소는 역시나 천국의 계단이었고 40분 정도 타줬습니다.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어줬습니다. 고등어 구이는 아마 오늘 내일까지만 먹고 나머지는 닭가슴살 먹어줄 것 같아요. 비 많이 오는데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회는 22일 남았고 다이어트는 115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 뜨자마자 아침 공복 체중 체크해주고 62네요 62 밑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식단 챙겨서 공복 유산소 하러 출발합니다. 비가 많이 오긴 하네요. 계단 타니까 몸에서도 비가 내립니다. 확실히 공복에 하는 유산소 매력이 있습니다. 빠르게 씻고 봉사하는 장소 앞쪽으로 이동해서 싸왔던 도시락 먹어줬습니다. 닭갑냥 식단 너무 많이 써서 예 뭐 좋은 거겠죠. 아 오늘 설거지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맥주 먹을 순 없으니까 제로콜라 하나 원샷 때려줬습니다. 요즘 허락된 최고의 탄산이죠. 잠깐 쉬었다가 또 똑같이 오후 운동 출발해줍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뭐 피해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노랑티 입고 등 운동 땡겨줬습니다. 등 땡기고 유산소까지 해주면 오늘 하루 운동도 마무리됩니다. 아주 그냥 흠뻑 젖었죠. 웨이트랑은 다른 유산소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벌로 하니까 확실히 칼로리 소모도 효율적이고 좋아요. 태닝까지 해주면 오늘 하루도 완료. 집으로 복귀해서 마지막 식단 먹어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